독립, 새마을, 민주화. 빈칸에 들어갈 공통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운동, 운동입니다. 운동을 영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Exercise, sports, no. 바로 movement. CCC의 표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Movement everywhere.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CCC가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영적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운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 육성, 파송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운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운동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제자와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사역과 운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사역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음에 네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역과 운동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 육성, 승법 번식하는 리더들, 스스로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자원 개발. 이 네 가지 특징을 사도행전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전도입니다. 11장 20, 21절을 보면 주 예수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는 육성입니다. 23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 라는 권면으로 사람들을 육성합니다. 이 육성은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만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파송입니다. 15장에서 승법 번식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세대 리더로 마가와 실라를 세웠고 그들은 교회에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원의 공유입니다. 11장, 13장에서는 사역이 한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파급력 있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 사람을 파송하고 헌금을 보내며 자원의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 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영적 운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역과 운동의 차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새 친구를 전도하고 순모임을 통해 교회만 다니는 친구가 삶의 변화를 겪도록 도와주는 육성은 사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파송, 그리고 자원과 역량의 공유가 더해져 영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친구는 순장이 되어 또 다른 순장을 세워 승법 번식, 즉 파송이 이루어집니다. 단기 선교 가는 지체를 후원하고 순장이 부족한 캠퍼스에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 등 자원과 역량의 공유를 통해 영적 운동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곳은 우리 순모임, 우리 캠퍼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졸업 후 여러분의 직장, 교회, 가정, 더 나아가 이 온라인 공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세계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역과 운동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Movement everywhere,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순모임이 바로 영적 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사역을 뛰어넘어 영적 운동이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시다.